아,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이성현이에요.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영상 제목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죠. 물론 제가 아닌 부모님이 당할 뻔하셨고, 기존의 제가 알던 보이스피싱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형아, 너 엄마 아이디로 돈 쇼파 시켰니?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 갑자기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 엄마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 거기서 대신 신고해줘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 거기랑 전화하고 왔어. 저는 이 대학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알던 기존 보이스피싱 방법은 갑자기 돈이 빠져나갔다고 경제범죄수사팀 형사가 연락을 오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방법밖에 몰랐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삼모사 수준으로 그냥 일이 벌어지게 된 서수만 바뀐 건데 전혀 눈치를 못 챘었습니다. 처음 내용 즉슨 이렇습니다. 아침에 반찬 하느라 바쁜 엄마 폰에 갑자기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이렇게 758,900원이 처리가 돼서 발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돌쇼파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킬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쇼핑몰에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사가 명의를 도용당하신 것 같다고 엄마 말고 대신 신고를 해드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으세요? 글쎄요, 별로 없는데. 아, 그 사기당하신 분들 통장에 200만원 이하로 있으면 금강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200만원 이상 있으시면 안되니까 200만원 이상이시면 그 이하로 있게 저한테 잠깐 돈을 맡기셨다가. 아, 80만원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저 뭐 명의 도용당한 거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결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뭐 저희 어머니 통장에 돈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당하시진 않았죠. 좀 씁쓸하네요. 이걸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인 거니까 다행 중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담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쇼핑몰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쇼핑몰 같은 거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뭐 나레이션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튜버 이성현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려면 1번, 좋아요 누르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통화 연결음만 나오더라고요. 두루루루루루루루. 난 되게 작은 쇼핑몰인 줄 알았어요. 아, 뭐 요즘 작은 쇼핑몰들도 그런 나레이션 다 깔아놓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작은 쇼핑몰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 빼고 전화를 일절 안 받는 거예요. 제 번호도 안 받고 순위 번호도 안 받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드디어 받았더랍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나서, 아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어디 쇼핑몰이에요? 네, 인터넷 쇼핑몰 AK몰입니다. 네? 아, 그 엄청 커다란 그 AK 백화점 맞아요? 네네. 오, AK몰. 와, 그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내 나레이션도 없다고? 아, 심지어 계속 들어보니까 말도 조금 이상해요. 우리 회원님들 거 아시죠? 사투리 되게 심한 사람이 사투리를 억눌러가면서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 억양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아는 조선족 억양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들릴까봐 자기도 걱정되는지 네네, 네네, 네네 라는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죄송한데 저희 엄마랑 통화하신 상담원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네, 전화를 끊어주시고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AK몰에 상담원이 얼마나 많은데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면 내가 원하는 상담원한테 바로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 보통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큰 쇼핑몰들은 전화를 바로 돌려줘요. 띠띠띠 무슨 버튼 누르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전화를 했다가 저 사람하고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통화 도중에 바로 전화를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선적 억양이 들렸을 때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살짝 의심이 됐는데 좀 그렇잖아요. 초면에 보이스피싱이라고 물어보는 게, 타지에서 한국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내가 괜히 선입견 가진 상태로 또 이렇게 상처되는 말 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끊었다가 다시 전화하라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자,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되십니다, 고객님. 아, 그냥 바로 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AKMR 상담원 이유리입니다. 이유리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말투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잘 들려요. 이 억양 누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뭔 느낌인지 알죠? 중간중간마다 좀 억양이 이상하고. 그래서 통화를 끊고 난 다음에 쇼핑몰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받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02로 시작하는 그냥 일반 서울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왜 경찰청 전화번호냐고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끝자리가 0112 0112 112로 끝난다 해가지고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전화번호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서울지방경찰청 전화번호는 182번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경찰이 일반 전화기로 전화를 걸 때는 02700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왜냐면 182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으니까요. 아, 새로운 뉴메타가 등장했구나. 원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전화와가지고 경제범죄수사팀이고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됐는데 이게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렇게 말로만 풀게 되면은 너무 많이 밝혀진 보이스피싱 수법이기도 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게 잘 와닿지도 않으니까 쇼핑몰이라는 제3자를 끌어와가지고
가가지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와닿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개입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는구나. 자,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진짜로 뭐 경찰이었고 진짜로 AK모이었고 어 그럴 수도 있잖아.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로 전화를 지금 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쇼핑몰에 먼저 전화를 걸어볼게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와우, 경찰청 전화번호 어떻게 될까? 지금은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좀 더 상황을 추가한,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추가한 이런 수법들이 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회원님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려가지고 한 번 더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주세요. 보이스피싱. 사실 진짜 보이스피싱을 주변에서 당했다고 하면은 너무 남 얘기 같았어.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방금 내가 했던 말처럼 저는 보이스피싱이 정말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진짜 남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좀 당황스러워. 사실 당하진 않았죠. 당할 뻔하긴 했는데 어르신들은 112라는 숫자 그리고 AK몰 등 이런 상징적인 숫자나 타이틀 때문에 쉽게 믿어버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쇼핑몰들은 웬만하면 먼저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떤 쇼핑몰이고 어디로 가려면 어떤 전화번호 누르세요 이렇게요. 두 번째로는 보통 쇼핑몰에서 고객 대신 신고를 해주진 않습니다. 고객 보고 직접 신고하라고 하죠. 귀찮기도 하고 경찰이 개입되는 걸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세 번째, 서울지방경찰청 전화번호는 182번입니다 만약 본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제범죄수사팀의 형사로 간다면 182로 다시 전화를 걸으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로, 방금처럼 확인을 하고 싶어도 통화를 끊으면 너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너가 통화를 끊으면 공범으로 인식하고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하게 될 겁니다. 불합니다. 개소리예요. 원래 전혀 불이익 없으니까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끊어버린 다음에 다시 182 전화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명의도용이 의심되시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방문을 하시고 직접 해보세요. 얼마 안 걸려. 또 이게 또 현대인들이 또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고 번거로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직접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